회담을 마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.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.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민생 대책 제안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왜 만나자고 했냐며 대통령이 민심을 아직도 모른다거나 총선 민심이 용산 담벼락을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다고 꼬집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에 윤 대통령은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백지다반을 낸 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민주당이 부정적 평가로 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했습니다.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비된 문건을 꺼내 읽는 건 소통이 아닌 공중전이라거나 협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저는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15분간의 모두 발언 그동안의 일방적 주장 반복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쉽다.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도 반대했습니다.